안녕하세요. 2024년 신년도 되고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좀 다양하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피아노 스케치 한번 들어볼게요. 왠지 이 작업은 브라스 위주의 작업이 될것 같아서 브라스는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A니까 A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튜바 치면 나오겠죠? 튜바. 앵그리 브라스 프로 솔로이스트 튜바 이걸 한번 써볼까요? 우선 이렇게 대충 찍어볼게요. 피아노는 뮤트 A, C, A, F. 이렇게만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더 가공해서 리얼하게 만들면 더 좋겠죠? 이쉼 구간도 필요해요. 튜바라는 악기가 움직임이 무겁다고 해야 될까? 움직임이 무겁다 보니까 한음 한음 내는 게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내는 것 자체가 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호흡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음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튜바라는 악기는. 그리고 튜바를 불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브라스 금관 악기가 그런데. 불면 바로 그렇게 파워풀하게 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택이 약간 이렇게 페이드 인 돼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기계나 이렇게 갑자기 빵!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모듈레이션 휠, 약간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이렇게 계속 호흡이 유지된 채 파워풀하게 나오는 것도 좋겠지만 튜바라는 악기 특성 그리고 금관 악기라는 특성상 호흡이 컴퓨터처럼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호흡이 딸리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디미누엔도가 되거든요. 여기는 앞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살짝 볼륨을, 아니, 익스프레션을 좀 줄여볼게요. 오케이. 튜바 끝났고, 튜바 있으니까 베이스 트롬본, 캐스피안 브라스로 한번 가보죠. 같은 퍼포먼스 샘플즈에 있는 악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좀 모듈레이션 휠, 익스프레션을 좀더더 깎을게요. 한번 튜바랑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베이스 트럼본 했으니까 트럼본? 트럼본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트럼본이 있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들어보면 알겠죠? 그냥 오도콘으로 가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귀찮으니까 노트북 탄 다음에 A 그리고 F니까 여기 부분은 디크레센도 됐다가 크레센도 되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그게 낫겠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멜로디가 있었죠. 피아노 스케치의 멜로디를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오른에 한번 줘봅시다. 마찬가지로 퍼포먼스 샘플즈의 캐스피안 브라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볼륨 그냥 모듈레이션이랑 가득 올리고 이 호른 멜로디는 약간 마르카토 멜로디란 말이에요. 숨 쉬는 곳 없이 이렇게 빡빡하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숨 쉬는 구간을 좀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좀 더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멜로디만 한번 들어보죠. 훨씬 나아졌죠. 근데 더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선 여기서 더 만져야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브라스라는 악기, 금관 악기가 입을 대면 바로 어택이 세게 빡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크레센도 느낌으로 가고 호흡이 떨어지는 것까지 표현해주고 다시 어택, 호흡 떨어지고 빰빰 이번 짧게 하니까 가득 호흡 떨어지고 가득 호흡 떨어지고 아니지 어택 호흡 떨어지고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살짝만 살짝 줄까요? 이것도 살짝 줄게요. 이거는 조금만 더 줄게. 빰빰 주고 너무 떨어지지 않고 오케이 살짝 줄여주고 빰 너무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고 조금 더 이쪽 줄일게요. 빰빰빰 좀 더 줄이려고 호흡 떨어지고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끊겨지는 샘플 녹음이 약간 잘못됐는지 살짝 끊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유념해서 다시. 갑자기 가고 자 이제 튜바 트럼본 베이스 트럼본이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트럼펫을 한번 찍어볼까요? 트럼펫이 어디에 나오면 좋겠느냐?